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제다문화협회 회장 양희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국가의 큰 위기에 있습니다. 야는 다문화입니다. 지금은 110만 다문화 가정이 69%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무료 전통 혼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소멸 저출산 문제는 우리들의 미래에 희망을 잃게 합니다.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출생아 수도 25만 명이고 혼인 건수도 19만 쌍입니다. 이제 다문화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단법인 국제다문화협회와 한국다문화서포터즈센터에서는 저출산 극복은 다문화가 해답이다 라는 출산장려운동을 전개하고자 다문화 무료전통혼례 행사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여러 다문화 단체들이 참여하고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사진값만 받고 전국의 다문화 가정에 무료 전통혼례식 해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10만 다문화 가정에서 69%, 약 75만 다문화 가정이 결혼식을 못했다는 것은 이혼율과 가정 파탄과 가출을 우리들이 방임방조한 것입니다. 국제다문화협회와 한국다문화서포터즈센터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지자체를 찾아가서 출동 이동식으로 전통혼례 결혼식을 해주고 서울 구로구의 지정 촬영장을 비롯하여 지역별로 마련된 지정 촬영장에서 다문화 가정의 결혼식을 전통혼례로 해주게 됩니다. 전통혼례문화연구원과 대한민국 결혼출산장려축제위원회에서는 인류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 전통혼례를 계승 보전하고자 사진값만 개인이 부담하면 무료로 전통혼례식을 해드립니다. 대상자는 결혼비용을 고민하여 결혼식 못하고 있는 처녀총각,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다문화 가정들이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결혼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동거부부들이며 결혼식 못한 부사관, 장교 등 직업 군인 부부들은 부대를 직접 찾아가서 출장 결혼식을 해드립니다. 재혼을 하였으나 결혼식을 못한 부부는 물론이고 과거에 가난해서 결혼식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통혼례로 특별히 회혼식, 금혼식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결혼 출산 장려 범국민 운동의 일환으로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 높아진다는 슬로건과 캠페인으로 결혼 장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통 혼례식은 회원으로 가입한 분을 우선하여 해드리고 비회원은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신청 상담 전화는 010-2766-9990입니다.